이제 학생 인권 조례 폐지가 서울시에서 이제 처리가 되었고요. 이제 서울시 인권 조례가 폐지될 경우에 지난 24일 최종 폐지된 충남 학생 인권 조례에 이어서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 복지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이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 내용을 담고 있고요. 우선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망동성을 하고 있는 조 의원을 찾아갔었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라고 합니다. 우선 델리민주에서 가지고 온 이재명 대표가 어떤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지 같이 영상 보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그리고 충남도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이 학생 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학생 인권 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라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입니다.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야, 근데 우리가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다 고등학교, 중학교 다 다녀봤었잖아요. 내가 겪었었던 학생 인권 침해되는 경우 본 적 있나요? 교사에 의해 가지고 학생의 인권이 침해됐다. 우선 이거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교사 뭐 아이들을 뭐 때린다던가 자기의 기분에 따라 가지고 폭력적이게 될 수도 있고 폭력적이게 아니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생각에 대해서 씌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우리 뭐 우준수라든지 대호씨라든지 뭐 이런 학교를 다녔을 때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면 그렇게 따지면 군인권도 따져야지. 약간 다 그 세대 때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군대도 똑같잖아. 군대도 뭐 얼차려 받고 따로 불러가지고 막 때리고 밀고 뭐 그거 한 거랑 학교에서 그때 체벌이 있었을 때 그때도 막 불러가지고 회초리 들고 뭐 한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흐름은 인권이라는 거는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군대나 뭐 학교나 그러니까 어디에 뭐 폐지를 한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인권 보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권 보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 요즘엔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학교 졸업한 지 꽤 돼가지고 우리도 한 그치 한 15년 정도 됐지. 뭐. 나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그 거? 선생님들마다 그 매가 있는데 매라고 안 하고 무기라고 하고 다. 사랑의 무기. 학생들은 사랑의 매는 무슨 맨날 여기다가 아니. 막 무슨 이름을 막 짓고 다녀 막 그래 맞아. 용의 혈천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선생님마다 무기도 막 커스터마이징으로 자기만의 맞아. 그래서 새로 막 제작했다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름 지었어. 그걸 얼마나 맞았는데. 특히 저는 까불까불해하고 더 많이 맞았거든요. 학교 학생 시절 때도 그랬어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이무기 저무기 많이 맞아봤죠. 그때는 그게 막 인권의 침해라기보다는 내가 근데 그렇게 혼난 적은 없어서 내가 까불 만큼 맞아서 그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 못 해봤고. 좀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느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가장 큰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학생 인권 조례가 뭔지 학생들은 잘 몰라요. 잘 모릅니까? 네, 이게 내가 봤을 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잘도 모르고 판단이 안 서요. 근데 저도 그랬고 근데 찾아보니까 학생 인권의 주요 내용들이 뭐예요? 아까 우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학생 인권에 대한 거를 중점으로 가자, 지켜주자 이런 건데 지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학생들도 부정적으로 아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주요 내용이 뭐예요? 뭐, 아주 동성애 차별하지 말고 그런 가혹한 체벌들을 하지 말고 학생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렇죠. 소지품 검사라든가 복장 이 두발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예전에는 저 때는 막 뭐 귀 밑으로 2cm, 1cm 이런 거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지, 있었지. 이런 거를 조금 보장해주자. 이런 게 주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반대로 지금 언론에서 학생인권조례라는 타이틀을 빼고 앞으로 두발 다시 단속 실시될 수 있도록 왜? 학생인권조례 폐지, 뭐 두발 자유 다시 돌아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이러면 학생들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용어 자체 너무 어려요. 방금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걸 들었잖아요. 들었죠. 우리가 어느 정도 정치 이제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항상 그래서 민주당에서 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청년층들 이런 거 조금 청년 대변인들이 좀 나와가지고 쉽게 풀어주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 좀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발 자유라든가 이런 소지품 검사 이런 거 다시 돌아 부활한다. 왜냐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체감이 빡대죠. 그러면서 예전 마지막 규정을 봤더니 귀 밑 2cm 안 된대. 머리가 얼마나 길면은 뭐 망을 해야 된대. 그리고 소지품 검사 이런 것들 앞으로 한대. 그럼 학생들이 그때 체감이 확 되죠. 근데 과거에 이제 그런 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겪었던 그런 거는 좀 없습니까? 그게 다 겪었던 거지 뭐. 그때 문화 자체가 문화 그런, 자체가 아니 전국적으로 다 문화가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뭐 딴지 걸고 할 학생들이 없었지. 우리 두발 이거 잘 안 지키잖아요. 난 염색도 하지 않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2회인가 3회 걸리면 근데 그때 그냥 학생 주임이 그냥 거의 반강압적으로 반삭이라 그러죠. 아 머리 밀어버려요? 머리 밀리고 그냥 그랬어요. 바리깡을 밀어버리죠. 네, 머리 밀리고 그랬어요.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 예를 들면 막 대호 뭐 우준 씨나 대호가 급식비를 못 낸 거야. 근데 이거 급식비 못 낸 거를 다른 친구가 알면 안 되잖아요. 뭐 몰래 알려준다던가 카톡으로 보내는 그래야 되는데 아니 뭐 벽보에 딱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뭐 공우준, 강지호, 김대호 급식비 안 냈음 야 아니면 이제 조례할 때 야 대호야 너 왜 급식비 안 내 너 빨리 내 이런 거 겪어본 적은 없어요?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전 친구들한테 들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급식비 잘 냈나봐요. 아 급식비 잘 냈습니까? 원래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도 참 그 캐릭터가 참 재미난 캐릭터라서 아 그래요? 우리 엄마 뭐 하는 거야? 맨날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넘어갔던 캐릭터라 좀 그런 거로 약간 상처받는다거나 이런 캐릭터는 또 아니어가지고 상처는 받지 않았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내 생각에 우준 씨가 저희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상황 많이 겪었을 것 같거든요. 친구들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처받거나 그런 적 없었나요? 상처를 받는 것조차도 왜냐하면 그건 티를 내는 거기 때문에 다 숨기고 다녔죠. 아 숨기고 다녔어요? 네. 그런 거 티내서 뭐해. 아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거 전혀 우리 때 없었다고 내가 자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나는 안 겪어봐서 몰랐는데 친구들은 겪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정해진 상태에서 계속 그걸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딱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 윈도우 사용할 때 업데이트해요 안 해요? 아, 전 안 합니다. 아니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업데이트해요 안 해요? 그리고 합니다. 뭐 폰 사면 폰 버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잖아요. 계속 하죠. 그러면 하나에 정해놨으면 우리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조례만 딱 정해놨다고 해서 그 조례대로 지킨다고 그대로 갈 게 아니라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모니터링 계속 해봐야 된다. 법도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꼭 큰 문제가 터지면 그 바꿔야 되냐 또 한 번 크게 바꾸면 또 그다음부터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기고 반복되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거 못 봤어요? 친구 보면 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싸대기 막 때리고 이런 거 없었습니까? 그거는 뭐 그건 영화에서만 봤지. 나왔을 때 배경인 것 같고. 아니 나 중학교 때는 싸대기도 때렸다니까요 선생님이.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싸대기는 때렸죠. 근데 사실 싸대기 때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 체벌이 될 수 있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때리는 거는 조금 심한 것 같고 뭔가 다른 방안들이 필요하겠죠. 다른 뭔가 제재를 가한다든지 뭐
뭐 경고 뭐 이런 것들 있겠죠. 몇 번 이런 행동을 하면 뭐 경고 뭐 해가지고 뭐라고 퇴학 처리한다 뭐 이런 등등의 강경한 뭐 규정이 더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가야지 몸으로 때린다는 것은 그거는 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사범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친구들 보거나 그럴 때 교육 자체가 우선 애들 때린다던가 그런 것들 전혀 못하게 가르칩니다. 우선 교사들이. 그래서 지금 교사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 과거에 뭐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 하면서 뭐 싸대기 올린다던가 시계를 푼다던가 이런 시계는 거는 풀었어. 아 시계 풀었어요? 시계는 풀었어. 아, 그거는 시계를 풀고 이제 그거는 선생님들의 퍼포먼스야. 시계를 풀고 진짜 영화에서 보는 시계를 딱 풀고 그 교탁이라고 하나요? 딱 놓고 이제 긴 장 긴 그 엑스칼리버 이런 거 긴 회초리를 들고 나와. 줄을 한 15명이 넘게서 그럼 그때부터 이제 칠판에 이게 대고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고 사범대에서. 그런데 진짜 학교 그 학친구에 나오는 그것처럼 나중에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실 가장 큰 중요한 점은 그거라고 봐요. 사실 이 학생인권 조례가 참 저는 이게 비겁했다라고 보는 게 아까 그 작가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어떤 사진? 그 전에 거. 그전 이게 지금 지난 26일날 서울시 의회에서 급하게 갑자기 열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 화면에 조그맣지만 보면은 재석이 60석이고 찬성 60명이잖아요. 이거 지금 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모여가지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거예요. 이게 서울시 의회에 국민의힘이 76석이고 민주당이 35석인가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 60명만 모여가지고 지금 혼자 자기들끼리 찬성표 해갖고 지금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왜 마지막 지금 국회가 5월 30일부로 이제 마지막을 바뀌거든요. 다.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이제 5월 30일부터 들어오고 다 교체가 되는 시기가 이루어지겠죠. 예. 그럼 왜 저걸 갑자기 하려고 했나를 봐야 돼요.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뭐 체벌이나 이러한 부분 그리고 교사의 약간 위험 그리고 리스펙 해줘야 되는 부분 또 반면에 요즘 학생들이 학생답지 않은 점들. 학생이 학생답지 않다. 오히려 정말 약간 극악한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치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로 치부되면서 저렇게 갑작스럽게 했잖아요. 네. 저는 이게 너무 비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 안 때리면은 뭐 체벌을 다시 허용해주면 요즘 애들이 안 덤벼요? 오히려 싸울걸요? 지금의 문화에서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이 세대가 갈수록 달라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학생 인권도 좀 존중을 해주면서 교사분들의 이런 민원이라든가 학생들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우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가 변화가면 그에 맞게 보완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가야죠. 업데이트 해가야 된다. 갑자기 폐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역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왜 폐지했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12년 만에 지금 충북에서 두 번째로 폐지된 거잖아요. 두 번째로 폐지된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건 의도성이 학생들을 위한 의도성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인 또 다른 판단으로?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11년 전에도 처음에 학생인권조례 들어올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발을 많이 했냐 이건 학생들이 잘 봐야 되는 점인 게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점이 어떤 점이냐면 학생들을 위했다라면 방금 나왔던 이야기들 많은 친구들 공감하는 거잖아요. 공감하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중점 의제를 다루지 않았고 어떤 내용을 중점 문제로 달랐냐 집회 허용에 대한 의제를 중점으로 달았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집회 허용.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활동에 참여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학생도. 이거를 삭제시키자 말자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저희 세대나 그 밑에 지금의 세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정치권 운동을 한다는 거에 실감을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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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의 바로 윗세대 운동권 세대이신 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학생에 대한 이 정치 참여 집회 허용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니 방금 우리끼리 나왔던 이런 중요한 공감대 형성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고 학생들 정치 참여 집회 허용을 하면 안 된다를 자꾸 의제로 가니까 제 생각에는 저 갑자기 왜 학생권 조례를 폐지했냐 그 부분에 대한 대목이 자꾸 눈에 밟히니까
이거를 폐지시키자. 아, 폐지시키자. 그래서 학생 운동이라든가 집회 허용 정치 참여에 대한 거를 못하게끔 축소시키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가장 그래도 눈에 띄고 기억이 남는 거는 우리 세대에서 유일하게 좀 기억이 딱 남는 그 집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종교조 교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 집회를 했었던 시위를 했었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수 쪽에서 이 집회라든지 이런 걸 이루어지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회가 됐든 어떤 정치 활동이 됐든 학생 인권 조례가 그거에 대한 자유를 줘야 된다. 자유를 줘야 된다. 근데 그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가 그런 자유 보장의 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모에 대한 자유. 두발에 대한 좀 자유.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를 주려고 많이 만드는 게 학생 인권 조례인데 근데 지금 시대 사회 문화랑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준 씨가 얘기한 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건데 왜 갑자기 저렇게 급하게 폐지를 했을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생들의 이 운동, 집회, 정치에 대한 참여 자유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눈에 걸려서 이렇게 급하게 없애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 급하게 없애려고 한 것 같다. 그에 대한 저는 그 논리 근거를 이게 처음 나왔을 때 학생 인권 조례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럼 정치인들은 어떠한 부분을 중점으로 많이 싸웠나를 봤을 때 이 대립구도에 있어서 여당은 이 집회 쪽에 약간 이 조항은 안 된다 마음에 안 든다를 자꾸 주로 했었던 걸로 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지금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학생들과 교사에 대한 인권에 있어서 다뤄지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큰 관심을 가져서 진행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기 싫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빌미로 학생인권 조례를 없애는 것 같아서 이거 진짜 큰 문제다라고 저는 봅니다. 큰 문제다. 네. 아, 그러면 반대로 사실 우리 세대 때는 학생들이 약간 인권이라든지 이게 존중 못 받을 경우가 상당히 꽤 많았잖아요,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근데 우리 세대는 약간 저는 이렇게 학생이 인권을 보장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교사 인권도 보장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반대로 학교 다녔었을 때 교사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그런 경우 본 적 혹시 있으세요? 아, 뭐 학생들이 뭐 선생님한테 뭐 대놓고 개긴다든지 뭐 아니면 뭐 선생님 뭐 치마를 본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저 학교 다녔을 때 있었었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이고 뭐 좀 강해 보이고 기가 세 보이는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못하고 좀 약해 보이는 선생님한테는 약간 중2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춘기에 딱 걸리다 보니까 조금 대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크게 대드는 경향이 있었다. 약간 외소하고 여자 선생님이고 이제 신입 여자 여자 선생님이고 이러면 자기가 기싸움 하듯이 뭐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대드는 애들이 있긴 있었어요. 교생 선생님한테 막 고백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아니 저는 봤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 학창 시절에 되게 그 외소한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아는 애가. 그런데 이 여자 선생님 오면 그렇게 걔가 그렇게 깡패가 돼. 깡패가. 아이 선생님 뭐 어쩌라고요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몰래 치마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른 애들한테 너무 당하니까 자기가 힘센 걸 보여주려고. 아 그러니까 약간 웃긴 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 선생님들한테. 그런데 그 저희 학창시절에 그 영재라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씨 영재 온다 막 이랬었단 말이야. 우리 다들 반말하잖아요 친구들만 있을 때는. 그 선생님은 남자고 등치도 크고 그 선생님 맨날 싸대기 때린단 말이야. 그 선생님한테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못하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학생들도 이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특히 여선생님한테는 좀 강하게 나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교사 침해니 그 뭐 아 교권 침해니 뭐 학생 인권 침해니 뭐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우리 그 법도 뭐예요? 평등이다. 평등. 평등이죠. 그럼 어디에 집중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교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생각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중된 게 아니라 두루두루 살펴봐야 돼요. 두루두루 살펴봐야 된다. 네. 그건 뭐 법치국가에서 제대로 안 살펴본 거지 솔직히 말하면.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학생 인권 조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뭐 구체적이지 않다. 뭐 아니면 진짜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든 이후부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나 학생 인권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라든지 뭐 윈도우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 아닌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걔네들은 문제 생기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부에서 계속 봐요. 그렇죠. 생길 것 같으면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법이나 뭐 또 우리가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는데 법이 못 따라가잖아, 솔직히. 나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난 폐지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세월호 사건 일어난 이후에 해경 해체한다는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 해줘야 이게 나라도 그렇게 성장을 할 텐데 매번 앉아가지고 저런 그 방금 전에 대호 씨가 말한 저런 것들 막 자기한테 이득이나 손해 볼 것 같은 피해가 갈 것 같은 그런 것만 빨리 발의를 하든지 뭐 없애든지 이런 것만 치중하지 진짜 그 뭐야 제대로 된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진짜로 난 이해가 안 가는 엉뚱한데 쓴다니까. 국민 세금을 엉뚱한데 쓰고 있어.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급하게 모여가지고 한다는 게 저거를 왜 폐지하나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이유가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 그 엊그제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요즘에 교대 있죠. 교대가 엄청 세거든 등급 컷이. 예? 들어가기 쉬운 곳이 아니에요 교사 되는 게. 근데 어제 엊그제 기사 나왔던 건데 충격받은 게 수능 6등급이 교대 들어간다였어요. 그만큼 내려왔다 이거야. 왜냐 지원자들이 많지 않아 일단. 왜 교관에 대해서 이제 교사들은 스트레스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받아. 어디 세 군데 학생한테 받죠? 학부모한테 받죠? 그리고 교장한테 받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너무 이게 자신의 이 처우가 자신이 봐도 안쓰러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만하고 싶고 그러다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치유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뭐 아이가 줄어야니 교사도 줄어야 된다랑 그거는 전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게 어차피 지금 저출산으로 아이가 줄으니 교사도 어차피 줄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선택적으로 안 하는 거랑 이 아이 수가 줄어서 안 하는 거랑 내가 이 직업을 못 갖겠다라고 느낌이 드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럼 진짜로 저희 서울시 의원들이 아 지금 심각하구나. 교사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 희망 직업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는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를 얘기해야지 저렇게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것도 60명 과반 이상이 와가지고 갑자기 저걸 없앤다? 나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없앤 이유가 교사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없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교사인권 보장에 어디 들어있냐 이거예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교사인권 보장에 어느 점이 중점이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학생의 자유를 보장을 자유의 보장을 없애주면 교사의 자유 보장이 늘어나요? 상대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부분은 있고 자유로워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묻는 가장 큰 문제들이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교사분들을 모아놓고 물어봐봐요. 학생에 대해서 저 복장을 이렇게 허용이라든지 이런 자유를 좀 더 주는 방향이 좋은지 아니면 그 교사들이 받는 특히 학부모에 대한 민원이나 응대에 대한 아니면 이제 그 학생들이 명예훼손이나 이제 아동 보호법을 고소해가지고 손도 못 쓰는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게 좋은지.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교사분들은 대부분 100이면 100이면 거의 90 이상은 자신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가 너무 억울한 게 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고. 않고. 오히려 약간 이게 눈속임수처럼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서 나는 그게 아타깝다는 거죠. 그렇군요. 차라리 저때 다른 걸 같이 상정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란 말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요즘에 알바생들 문제 많아. 그래? 그럼 전 국민 알바생 못 쓰게 해. 알바생 잘 제도를 없애버려. 이런 느낌이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 때만 하더라도 대호랑 저 때만 하더라도 교대 수능 등급컵이 최소 2등급 이상은 받아야지 정시로 뚫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교대 자체가 지금 6등급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당장 공부 못하는 친구가 교사 될 수 있지 노력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교사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의사가 지금 사실 1등급 컷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자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의사가 등급컷 6등급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그 직업 자체가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대회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긴 했지만 이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준 씨 말처럼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 개선이 돼야 된다가 맞는 것 같고 반대로 교사인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